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런 더위는 처음입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푹푹 찌는 더위가 이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지만 열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27일째, 부산에선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0년 관측 이래 최장 열대야 신기록이 매일 밤 경신되고 있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자, 배영진 기자, 해운대 해변이 올빼미 피서객들로 북적인다면서요. 네,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지만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서 있지만 여전히 등에서 땀이 흐르고 있는데요. 지금 기온은 3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뒤에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자 해변은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로 가득합니다. 피서객들이 서서히 줄어드는 예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백사장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입니다.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피서객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도 불고 나무 그늘 때문에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는 진짜 바람이 좀 잘 안 부니까요. 여기는 바닷가 있고 이러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부산은 지난달 25일부터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도 26.6도를 기록하며 2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120년 만에 최장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울은 27일째, 제주에선 한 달을 훌쩍 넘긴 33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36도를 넘겼고 서울 34도, 부산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인제에서 38.7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은 175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 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올해 7월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는 17.01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관측한 175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세기 평균보다 1.21도나 높은 수치, 14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48.9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유럽 곳곳에서도 40도 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Las Vegas's streak has been just incredible. They have now had 7 consecutive days with that temperature at 115 or hotter. 지구의 온도를 끌어올린 건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 대부분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진 겁니다. 때문에 빙하 면적도 282만 제곱미터 좁아졌습니다.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확률은 77%.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계속 지구온난화가 더 강해지고 있고 엘니뇨로 인해서 더 이 대기가 또 해양이 데워졌던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더해졌겠죠. 지난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도 역대 5위 수준, 평균 최저 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2050년엔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치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무더위가 우려된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단 한 대뿐이었지만 60명에 가까운 소방관들이 투입돼 무려 4시간이나 물을 쏟아부은 끝에 겨우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 앞으로 들어오는 검은색 테슬라 전기차. 운전자가 내린 지 얼마 안 돼 앞바퀴 쪽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과 1분 30여 초 만에 자욱한 연기가 도로를 가득 채우더니 차량 아래서부터 불길이 서서히 치솟습니다. 불빛이 여러 차례 번쩍이며 폭발음마저 들리자 시민들이 깜짝 놀랍니다. 소방관들이 투입돼 질식 소화덮개를 씌워보지만 덮개를 뚫고 불길이 타오릅니다. 연신 물을 뿌려보아도 불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 살아납니다.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어요. 한 뭐 몇 분 간격으로 계속 들렸으니까 한 2시간 이상 불이 계속 물 뿌려댔던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불이 계속 번지고 또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커지고 그랬으니까. 화재 진압을 위해 투입된 소방대원만 58명. 연기가 나기 시작한 지 약 3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고 4시간이 넘어서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그을음과 부서진 파편, 유리 조각이 그대로 남아있어 차량이 불탔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 오르는 전기차 특성 때문에 진화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데 가능성이 많죠. 배터리 팩이 장착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불이 난 차량은 남은 열기를 식히기 위해 인근 공터 수조 안에 보관돼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 중인 테슬라가 차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한 발 늦게 공개한 데다 세부 공개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테슬라가 뒤늦게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지만 차주와 소비자 불안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사 홈페이지가 아닌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개해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정작 어떤 배터리가 쓰인 건지 알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지금 뭐 밝혀놓은 것들은 뭐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밝혀놔가지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다. 테슬라 모델 Y는 3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테슬라가 연식이나 생산지 등 별도의 구분 없이 단순히 모델별 탑재된 배터리를 뭉뚱그려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한 발 앞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경쟁사들이 세부 항목별로 자세하게 표현한 것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테슬라는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도 배터리 제조사를 알려주지 않아 정보 제공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대나 BMW 같은 경우에는 그 차종에 따라서 이렇게 딱 그거가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는 반밖에 안 가르쳐준다는. 테슬라 측은 조만간 세부 유형별 정보도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어제 테슬라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차주들과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국내외 전기차 브랜드는 21곳, 모두 69종의 전기차로 43종은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이, 17종은 중국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자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가장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전기차 주차 구획을 비추는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구역 한 켠에 화재 대응 키트가 배치됐습니다. 옷과 장갑을 착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질식 소화덮개를 차 위로 완전히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가지고 화재 확산을 막는. 인천의 전기차 화재 사건 후 서울 서초구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는데요. 이곳 전기차 충전 구역의 모습이 구의 스마트 허브 센터로 전달돼 24시간 화재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에 대피 안내 방송이 나가고 즉각 119 신고도 이루어집니다. 서울 자치구들이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성동구는 관내 소방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보강하고 관악구는 관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대수만 13,700여 대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가 등록된 강남구는 지난 6월 공영주차장에 질식 소화덮개와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20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식 소화덮개는 불과 연기의 확산을 막을 뿐 화재 자체를 진화하진 못하고 분말 소화기로도 불을 끄진 못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용 소화약제를 내년부터 개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국내 마약을 유통하던 대규모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방을 운영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마약 주사 자국 인증샷을 찍게 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 지난달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던 조직 총책이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붙잡힌 총책은 불법 체류자 신분의 한국 국적 40대 남성입니다. 경찰은 2년 전부터 마약 거래자들을 수사하며 총책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이 국내에 유통한 필로폰 양이 6kg가량에 달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12만 명까지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남성이 만든 조직은 4년간 활동하면서 마약 투약자들 사이에서 이름만 듣고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거의 매일 올라와서 써가지고 인증샷도 좀 쏠쏠했었고 자극적이기도 하고 직접 투약하는 동영상들도 올라오거나 소량 판매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도 빨랐다고 말합니다. 0.5g을 팔아가지고 돈이 없거나 급할 때 절대 좀 자주 했었는데 AS까지 해줬어요. 바로 여기 장소에 알렸다라고 하니까 딱 따로 잡혀 주겠다.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텔레그램 방은 회원 수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 방에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선 구매 내역이나 투약 도구들을 손등과 함께 보여주며 인증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말다툼하다 사진과 함께 박제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송환된 남성은 이달 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벌 쏘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난 뒤 벌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데 벌에 쏘여 다치거나 심지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할머니들이 보행기에 의지한 채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모자로 몸을 계속 털어냅니다. 다른 할머니는 연신 부채를 휘두르며 서둘러 자리를 뜹니다. 주위엔 벌이 날아드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7, 80대 할머니 5명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벌이 몸으로 앵겨 붙으니까 이제 두 사람은 밑에 쪽으로 피하고 세 사람은 이쪽으로 피해보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벌집은 이 나무 가지에 달려 있었는데요. 할머니들은 나무 아래서 쉬던 중 벌에 쏘였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공공근로 작업에 참여해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다 병원에 다녀오시고 안정되셨어요. 도로변에 나무 위에가 벌집이 있어가지고. 같은 날 경기 군포에선 제초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함께 작업을 하던 60대 여성도 말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8월과 9월은 벌의 산란기로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근데 산란기 때처럼 더 싸납고 공격적이 돼서 더 위험하고 지금 딱 그런 시기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보이는 만큼 밝은색 옷을 입을 것을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인 여성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과잉 대응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총격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진압인지 판단할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미국 뉴저지주의 한 아파트로 진입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동생 빅토리아 리를 병원에 옮겨야 한다며 오빠가 신고에 출동한 겁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경찰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문이 닫힌 뒤 경찰들이 더 모여들고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하겠다고 하자 거친 말이 오갑니다. I'm gonna break the door down. 결국 경찰들은 강제로 문을 엽니다. 빅토리아가 다가오자 순식간에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빅토리아는 그대로 쓰러졌고 이후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격 순간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현지 시가 어제 경찰이 유가족의 동의를 받고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문을 열자마자 총격을 가한 건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는 입장입니다. 칼이 있었다는 것이지 빅토리아 칼을 갖고 있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전혀 위험이 되지 않았고. 검찰이 수거한 흉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디캠 영상에서는 흉기가 복도로 튕겨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빅토리아가 총격 직전 그 흉기를 쥐고 있었는지는 영상으로 명확히 보이지 않아 과잉 진압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러시아 본토를 공격 중인 우크라이나 군이 이번엔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로 쓰이는 다리를 폭파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더니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폭파된 다리 일부는 물속으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러시아의 세임강 다리가 우크라이나군의 로켓 폭격으로 무너진 겁니다. 두 차례에 걸친 폭격으로 다리를 건너던 차량 탑승자 2명이 사망했고 인근 27개 마을이 고립됐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군의 병력과 무기, 장비가 오가던 전략적 요충지로 현지에선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물자 공급과 민간인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침공 이후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을 수용하는 시설 내부도 공개하며 심리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보호하에 러시아 쿠르스크로 들어간 외신들은 부서진 레닌의 동상과 지하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튀르키예 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집단 패싸움을 했습니다. 수감 중인 야당 의원의 제명을 놓고 대립하던 중 유혈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격론을 벌이던 튀르키예 의원들 중 한 의원이 연단으로 뛰쳐나가더니 발언하던 의원을 밀쳐 쓰러뜨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수십 명의 의원들이 뒤엉켜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의회장. 계단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튀르키예 여야 의원들은 수감 중인 야당 의원의 제명을 놓고 대립하다가 집단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노동자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제명을 비판하고 여당인 정의개발당을 테러 조직이라고 부르자 흥분한 여당 의원이 공격한 겁니다. 튀르키예 의회는 지난 1월 야당 소속 잔 아탈라이 의원의 제명안을 가결했습니다. 아탈라이 의원은 반정부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옥중 당선됐습니다. 기소 면제권에 따라 본인이 석방돼야 한다고 청원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 이어 의회에서도 되레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난투극 선봉대회에서 주먹을 휘두른 여당 의원 알파이 웨잘라는 2002년 월드컵에서 튀르키예를 3위로 이끈 수비수 출신으로 과거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번 난투극으로 의원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공약으로 내세운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 알고 보니 수십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 가상화폐를 사기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프 홈페이지입니다.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가상화폐를 이용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가상화폐 관련 행사를 방문하는 등 친가상화폐 후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미국 현지 언론들은 공직자 후보 재산 공개 내역을 인용해 트럼프가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 67억 7천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과 이더리움의 대체 불가 토큰 NFT 수입도 720만 달러, 97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가 이더리움을 언제 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대통령 재직 시절 전후로 가상화폐는 사기라고 주장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NFT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상화폐 자산도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는 첫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체감 물가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압록강 수해로 큰 타격을 입은 북한에선 김정은이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수재민, 특히 아이들을 찾아서 이 연일 위로하고 있는데 정작 이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김정은과 대비됐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이 배꼽 인사로 맞이합니다. 교실 이곳저곳을 둘러본 김 위원장은 한 여학생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을 비비며 친근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외에 나가서는 학생들에게 직접 가방을 메어주거나 간지럽히며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평양의 수재민 임시학교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공부도 더 잘하고 몸도 튼튼히 단련하여 가정의 기쁨, 나라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정담아 당부하셨습니다. 북한은 그제부터 양강도와 자강도, 평안북도의 수재민 1만 3천여 명을 평양시 425 여관과 열병 훈련기지 등에 임시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제에도 425 여관 식당을 찾아 어린 아이들과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적 수해 피해로 민심 이반을 우려한 김 위원장이 수재민 챙기기에 집중하면서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최대한 애민주의, 인민대중제의주를 영상들로 잘 포장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북한 매체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무더위 속에 시원한 실내를 찾아서 백화점이나 쇼핑몰로 피서를 가는 이 백캉스, 몰캉스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같은 호흡기 질환 유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들이객들로 붐벼야 할 주말 오후, 공원 산책로가 텅 비었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듯 호숫가 오리도 다리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후 3시 기준 바깥 온도는 35.8도인데요. 텅 빈 공원과 달리 이곳 카페는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100일 된 아기 아빠도 온 가족을 데리고 카페로 피서를 나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요즘에는 밖에 나가는 게 좀 무서울 정도로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밖에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냉방장치가 사방에서 작동되는 대형 쇼핑몰엔 인파로 가득합니다. 상점 앞과 에스컬레이터 곳곳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밀폐, 밀접, 밀집, 3밀 공간의 환경에서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단 점입니다. 과거에 코로나가 감염될 때 예를 보면 에어컨을 따라서 그 에어컨 주변 바람을 따라서 감염이 됐거든요. 에어컨을 자주 트는 요즘 같은 기록적인 폭염에 환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같은 공간에 침방울과 유사한 입자를 분사해봤더니 양쪽 창문을 연 공간에서는 8분 만에 입자가 사라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입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지침으로 나갔던 하루에 3번 환기하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환기량을 확보해 보자라는 거였었어요. 그거 이상 하는 것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가능한 많이 환기하란 지적입니다.
에어컨을 틀 때 바람 각도를 천장 쪽으로 하는 것도 바이러스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 일명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엠폭스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일명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 감염자가 파키스탄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루 전 아프리카 밖에서는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감염자가 나온 데 이어 곧바로 아시아까지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With a recent case reported during this week, a 34-year-old male from Mardan, Khyber Pakhtunkhwa. 파키스탄 보건부는 이 환자가 최근 중동의 한 국가에서 귀국했다면서 해당 환자가 새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인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아프리카 풍토병이던 엠폭스는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에 퍼졌는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종은 1B형으로 2년 전 퍼졌던 2B형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새 변종은 기존에 비해 증상이 더 심하고 치사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s a variant of what we had seen for many decades, but this one is spreading very rapidly. 세계보건기구 WHO가 1년 3개월 만에 엠폭스에 대한 비상사태를 재선언한 가운데 대한민국 질병청은 엠폭스 위기경보 조정 없이 주요국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40대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연령층인 만큼 이 강남권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 113제곱미터, 33평짜리가 60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3.3제곱미터, 한 평에 약 2억 원인 셈입니다. 42억 그랬던 것이 지금 이제 50억은 훌쩍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58억, 60억 뭐 이런 식으로. 지난해 입주 당시만 해도 40억 초반대에 거래됐지만 몇 달 사이 1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특히 강남 3구와 마용성 같은 고가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발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엔 40대로 진입한 1980년대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영끌 투자로 서울 전역에서 급등장을 이끌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오세요. 젊은지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80년생들. 4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 매수는 30대가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40대 매수자 비중이 크게 오르며 30대와 비슷해졌습니다. 학군이라든지 뭔가 편의성이라든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마련되어 있는 모델 같죠. 공급난 우려로 서울의 새 아파트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하는 장면,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생존 전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김용성 기자가 직접 조종사 생존 훈련을 받았습니다. 비행 중 비상탈출한 공군 조종사가 바다에 빠진 가상의 상황. 바다에 홀로 떨어진 조종사는 저체온증 등으로 빠르면 1시간 내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에 빠진 뒤 낙하산을 빠르게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실전에서는 빠르게 하지 못하면 바로 익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낙하산이 바람에 강하게 끌려가는 상황.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고. 파도와 함께 밀려드는 바닷물을 계속 들이마시다 보면 낙하산을 분리하기도 전에 공황 상태가 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낙하하는 과정을 재현한 훈련에서는 아파트 23층 높이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자세로 물에 떨어지는 방법을 익힙니다. 훈련만으로도 얼이 나갈 정도인데
실전에서는 더 급박하고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누구도 조난자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전과도 같은 훈련을 통해서 언제든지 살아 돌아올 수 있게끔 강인하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한 공중근무자들은 4년 반마다 한 번씩 바다는 물론 육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공연장, 야구장 앞을 서성이면서 암표를 사고 팔던 풍경. 이제는 많이 사라진 듯한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활동 무대만 바뀐 겁니다. 매크로를 이용해서 티켓을 싹쓸이하는 암표상들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현장 360 강보인 기자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들인 뒤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암표 거래는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법을 추적해봤습니다. 35도 폭염을 뚫고 열린 인기 아이돌 그룹 콘서트. VIP석은 최대 18만 원, 시야 제한석은 13만 원 상당인데 현장 팬들은 10배를 냈습니다. 본인이 오늘 이번에 대리를 하신 거예요? 앞좌석을 모두 암표상이 선점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비싼 표를 산 겁니다. 전시에 딱 들어가도 이 앞에 보는 수가 20만 원, 30만 원 넘어갑니다. 매진이라던 프로야구 인기 좌석고요. 곳곳이 빈자리입니다. 암표상들이 선예매했다가 남은 티켓을 경기 직전 취소한 탓이라는 게 야구 팬들의 주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매크로를 사용한 대량 암표 구매를 금지한 법이 시행됐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매크로로 티켓을 예매한 암표상이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티켓을 취소한 후 구매자 계정으로 재예매하는 아이디 옮기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옮기기 거래에서 개인정보와 선입금한 돈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기도 횡행합니다. 피해자들이 지난 3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참여자가 4,700여 명에 피해 금액도 약 40억 원 규모로 파악됩니다. 20만 원, 뭐 그다음에 뭐 2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입금을 해가지고 한 68만 원 정도 피해를 받고. 암표 거래 수법이 은밀해지면서 더욱 촘촘한 법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현장 360 강부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경선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명파리 발언을 했던 정봉주 후보는 누적 2위에서 3위로 떨어진 반면 살인자 발언을 했던 전현희 후보는 누적 5위로 올라섰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대에 오르자 야유가 쏟아집니다. 정 후보는 앞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사석에서 한 발언을 인정하며 친명을 자처하는 명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내가 이재명 임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관하겠습니다. 정 후보는 서울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6위로 추락하며 누적 순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누적 6위였던 전현희 최고위원 후보는 서울시 경선에서 2위로 올라서며 당선권인 누적 5위에 들어왔습니다. 권익위 직원 사망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유감을 표명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마침내 불행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죽인 겁니까? 누가 죽인 겁니까? 두려움 없이 두벅두벅 걸어나서 윤석열 정권과 맞장떠서 싸우 이기겠습니다.
서울에서 약 92%, 누적 득표율 89.9%로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정봉주 후보 포용을 시사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발생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다 다시 또 하나로 잘 합쳐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안보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 그 옆에 두 전직 대통령 얼굴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내 편입니다. 윤 대통령, 이번 주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일정을 연일 소화했는데요. 지난 12일 월요일이죠. 이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했고요. 그제 광복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하루 전날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며 내 편이다 강조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만찬과 이 통화 분위기 안보겸 기자가 직접 취재했죠. 네, 우선 이 전 대통령과의 만찬부터 설명드리자면요. 당초 1시간 30분 정도로 예정돼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 3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경험을 말하며 조언을 건넸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은 다음에 다시 나를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며 다음 만남까지 정했다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원래 윤 대통령은 고 유경수 여사의 추도식에 갈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하루 전날 전화를 한 겁니다. 이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 서울 올라오실 때 관저에 오셔서 식사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죠. 여권 관계자는 답답한 국정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두 전직 대통령이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층 결집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선수들 행사에도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과 인사 나누며 팬심도 드러냈습니다. 버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준 우리 김예지 선수,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에 그 슛 오프할 때는 저도 의자에 앉아서 보다가 일어나서 삐약이 신유빈 선수 아주 간식 먹는 것도 예쁘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굿즈 경쟁, 민주당에서 굿즈를 출시했습니까? 네, 민주당 내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굿즈를 출시하는데요. 아이돌 팬덤 문화를 적용해서 만든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의 포토카드는 물론 티셔츠, 에코백 등 다양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직접 굿즈를 소개하는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전당대회 굿즈를 아르켜줄게. 옷들이 있네요. 네, 에코백도 있네요. 민주당과 함께하는 마음 굿즈로 표현해 주시고 일체감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돌 그룹처럼 굿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정판 티셔츠까지 출시된다고 합니다. 민주당 굿즈를 본 당원들 온라인 판매해달라. 오픈런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 굿즈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이 한 대표 얼굴을 본뜬 인형을 제작했었죠. 한 대표의 머리 스타일과 검은 뿔테 안경이 비슷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굿즈를 제작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좋은데요. 국회는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등 엉망인데 지지자들 이목만 집중시키는 팬덤 정치에 골몰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팬심보다 답답한 심정으로 정치권 바라보는 민심부터 살피는 게 먼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 걸리면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뇌의 정극을 이식하는 뇌 임플란트 수술을 받고 목소리를 되찾은 루게릭병 투병 환자가 화제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5년째 루게릭병 투병 중인 케이시 헤럴 씨.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ready? 하나. 머리 곳곳에 장치들을 부착한 뒤 입을 엽니다. 말하고자 했던 문장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자 헤럴 씨와 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언어를 담당하는 뇌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심었습니다. 전극에서 오는 뇌 신호를 분석해 단어와 문장으로 변환하는 원리입니다. 환자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환자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으로도 바꿔줍니다. 이식한 지 8개월간 정확도는 최대 97%에 달했습니다. People who do not have the ability to communicate well or quickly are often isolated and lonely. Having something like this will give them hope and opportunity to be more of themselves.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뉴럴링크, 베이조스 아마존 의장과 빌 게이츠 MS 창업자가 투자한 싱크론도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지난밤에 서울은 27일째 이어진 열대야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내일도 최저기온이 27도로 밤더위는 이어집니다. 한낮에도 체감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올라서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전국에는 자외선이 강렬하게 내리쬐겠고요. 피서지 가시는 분들은 동해안에 밀려드는 너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전국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납니다.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7도, 청주와 부산 26도로 서쪽 지역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내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으로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되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사이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오르는데 소비가 침체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더 물러설 곳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